감동사연 한번 갈까요? 감동이 이제 또 그래요. 얼마나 밀려올까요? 오늘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자 보겠습니다. 빌려주세요. 다시 가족. 연봉 높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나 지인이 제안한 철강 사업에 혹해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대리점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 사업이 사향길에 접어들며 투자금을 몽땅 날렸습니다. 지인을 원망했지만 형편이 안 좋아진 건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잘 나갔던 과거를 회상하는 사이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내와 딸을 괴롭혔으며 나가라고 소리 지르거나 부엌에서 가져온 날붙이를 손에 쥐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아 살려달라고 아내에게 매달리며 대학병원에서 받은 약도 2년이 지나자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끝내 친정으로 돌아가 이혼을 했고 그 뒤로 저는 주유소에서 일하기 시작해 5년간 닦은 차만 해도 1,000대가 넘을 것입니다. 택배일에도 악착같이 매달리며 일하자 내 한몸 건사할 집도 생겼습니다. 그제야 괴로웠을 아내와 딸이 생각났습니다. 딸은 어느덧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단칸방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기특한 딸과 파출부를 전전하며 힘들게 일하는 아내에게 미안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이제 내가 가장 노릇할 테니 고생일 그만해. 그간 못했던 아빠와 남편 역할을 할게. 나 좀 용서해줘. 라고 말하자 아내는 내 병이 나은 것만으로도 기쁘다며 자기는 한 번도 고생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항상 아픈 남편을 걱정했다고 오히려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대구를 오갑니다. 대구에서도 주유소 일과 택배 일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오래 기다려준 가족에게 내 생을 다 바치고 싶습니다. 저 갑자기 요 사연은 이제 우리 가정의 딸 특집 사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가족의 힘이 정말 크다는 거를 저도 이제 점점 뼈저리게 느껴요. 그렇죠. 네, 이 끈끈함은 떨어져 있고 심지어 이혼을 했지만 다시 가족 돌아가는 누구나 괴로운 심정에 힘든 상황을 많이 겪는 분들 많이 계세요. 죽음으로, 그렇죠. 생활고로, 뭐 불화로, 성격 차이로. 하지만 그거를 또 다시 그 소중함을 깨닫고 이렇게 나 용서해줘, 미안해라는 이 말이 어쩌면 진짜 마법 같은 단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가족 부부 사이에 원래 그렇잖아요. 부부 싸움 뭐 칼로 그건 뭐 맞는 물베기다. 것 진짜 백지 한 장 차이 백기 안 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서로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 별거 아니거든. 태현 씨는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사는 편인데 살다 보면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조금씩 좀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또 연루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럴 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가족이니까 믿자. 그렇죠. 가족이니까 믿어보자. 내 식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싸워도 빨리 끝내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진짜 안 보고 안 만날 거 아니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그래 우리 이쯤에서 빨리 그렇죠. 빨리 푸는 게 저는 제일 현명하게 남녀가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가족분도 오랜 기간 떨어져가지고 그걸 비로소 깨달으면서 다시 합치게 된 거잖아요. 네.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그치. 빨리 느꼈으면 그쵸.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계신 가족 여러분 사소한 걸로 우리 싸우지 말고요. 네. 서로 좀 이해하고 좀 더 참고 양보하면 뭐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작은 그 오해에서 뭔가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부시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무리 화가 나고 해도 상대방한테 너무 심한 말 하지 않기. 맞아요. 그거는 자기가 분명히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참는 것도 어려우면 하되 욱할 때가 많이 있어. 그래도 함부로 보면. 말하지 않기. 그렇죠. 왜냐면 화살처럼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맞습니다. 가족은 사랑이다. 올해 가정의 달이니까 5월 달만이라도 우리 가족의 소중함과 가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싸우지 않고 행복한 화목한 이런 가정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